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민이 KBS 가요 대축제에서 선보인 댄스 영상이 멤버들 중 가장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19일 KBS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된 2020 KBS 가요 대축제 아이니즈 지민의 포커스 직캠 영상이 당일 전체 출연자들 중에 최다 조회수인 14만회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후에 제일 먼저 20만 뷰를 돌파하며 그룹 내에서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무대 당시 지민은 귀여운 베레모와 웨이브 머리를 통해 풋풋한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어 팬들의 호감을 샀는데요. 이후에 지민은 무대에서 애절한 표현력과 환상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보는 이들을 압도하며 영상이 공개된 직후 폭발적인 반응들을 자아냈습니다. 평소 직캠 영상 하면 지민의 영상이 큰 인기를 끌며 매번 화제를 모았는데요. 앞서 지민은 2018년 5월에 공개된 엠넷 엠카운트다운 페이클러브 무대 직캠으로 K-POP 아이돌 최초로 1억 뷰를 달성하는 저력을 보였으며, 2019년 빌보드에서 선보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지민 포커스 직캠 영상은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 조회수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지민의 춤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을 떠오르게 하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엘리트 데일리는 다시 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2020년 10개의 뮤직비디오에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꼽았는데요. 매체는 방탄소년단의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한국 최초 1위에 올라 놀라게 했다라고 전하며 화려한 색감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연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매체는 도넛츠 가게 밖에서 마이클 잭슨을 떠올리게 하는 지민의 솔로 댄스는 볼 가치가 있다고 밝히며 지민의 춤 실력에 마이클 잭슨을 인용하며 극찬을 보냈는데요. 앞서 지민은 마이클 잭슨의 조카인 타지 잭슨마저도 단순히 마이클 잭슨을 따라하는 동작들이 아닌 지민만의 춤에 대한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인정하며 지민의 춤 역량에 대해 높은 가치를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시 SNS에서는 마이클 잭슨의 댄스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지민의 안무 비교 영상이 게재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마이클 잭슨의 공식 SNS 계정이 지민의 생일인 10월 13일에 맞춰 지민의 과거 마이클 잭슨 커버 영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지민과 마이클 잭슨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많은 이들의 주목이 잇따랐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일본 방송을 통해 추운 겨울, 시린 마음을 녹이는 설레는 비주얼과 낭만적인 퍼포먼스와 노래로 여심을 올킬했습니다. 지난 21일 방탄소년단은 일본 TBS, CJTV 라이브 라이브 크리스마스 스페셜에 출연해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라이브로 펼쳤는데요. 이날 지민은 웨이브진 그레이 컬러 헤어에 앞머리를 내리며 사랑스러운 모습을 한 채 흰 셔츠에 빨간 벨벳 수트를 입고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복장으로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팬들의 설레는 감정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지민은 단순히 퍼포먼스만 보이는 것이 아닌 잔망미 넘치는 손하트, 사랑의 총알 등등 러블리한 모습으로 끼를 부리며 보는 이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했습니다. 팬들은 지민의 무대가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 무대 분위기에 맞는 센스라니 천재 아닐 리가, 역시 믿듯보 지민, 사랑의 하트 총알로 심장 저격, 지민은 아미들의 산타 등의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펭수가 지민에게 감동했던 일화를 공개하며 화제인데요. 지난 22일 원더케이 오리지널 유튜브 채널에는 펭수가 BTS 지민한테 감동한 썰 푼다, 메리 팽리스마스 본팽 등판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펭수가 지난 2020년 골든디스크 어워즈를 통해 방탄소년단을 만났던 그날을 회상하면서 멤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지민과 첫 만남을 가졌을 당시 지민이 엉덩이를 만진 사진이 나오자 펭수는 아닙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활배근입니다 라며 저와 악수까지 해주시면서 90도로 숙여주셨어요 라고 말하며 지민의 예의성에 감동한 일화를 전했습니다. 또한 지민이 최근에 활동을 통해 화제를 낳았던 다이너마이트의 크리스마스 리믹스 버전을 들어달라고 홍보하기도 하며 지민에 대한 무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백이숙님의 댓글입니다. 갭사이신이라는 별명답게 반전을 주는 팔색조 매력이 신급인 울 지민이 사랑스러운 내 모습 실컷 볼날이 빨리 오길 바래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문지영님의 댓글입니다. 지민군만의 팔색조 매력이 있어요.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는 매력 부자, 끼쟁이, 그리고 기부도 열심히 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지민군 아주 멋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민러브케이님의 댓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생에 가족 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끝으로 인타라니 앤님의 댓글입니다.
와, 지민이 진짜 완전 완벽한 남자다. 아, 어떻게?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해외 팬분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